광림교회에 계시던 김선도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나는 그걸 영어책을 읽으니까 에? 클라젯 프레어.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만들었냐 하는데 그 이름을 딱 지어놓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자마자 김선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책을 내가 보여주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골방기도, 우리만 하면 옷장기도입니다. 옷장기도, 클라젯 프레어, 옷장기도의 종주입니다. 종주. 이거 만들어놓은 분이에요. 어디서 한 겁니까? 하니까요. 그분 참 인품이 좋거든요. 북한의 인민군의 의사로서 내려오다가 예?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그걸 책을 5분간 기적인가 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육군의 옷을 갈아입고 예? 지금 이게 말하면 인민군의 의사인데 하나님 은혜 베푸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예, 완전히 육군의 복장을 입고 남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되어서 그래서 참 제가 막 우리 학교도 많이 초청하고 이래가 참 귀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모든 기도 제품은 한국 사람이다 수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기도는 미국에서 꼭 사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특산물인데 이거 뺏기면 안 돼. 이거 늘 해야 돼. 아무도 안 오더라도 내하고 내 배우자라도 우리 가족들이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이걸 미리 보니까요. 새벽기도요. 매주일도 매일도 나오지만은 토요일 주일날 내가 제일 많이 나오라 그랬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참 적절한 말. 그게 설교는 지가 맛보고 지가 작동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냥 카드라 카드라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본 데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어? 바울이 이렇게 여행했어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수들은 제 교육을 시켜야 돼. 옛날에 그 뭡니까? 토나무 들고 막 훈련시키던 거. 그 무슨 교육이죠?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같은 훈련을 시켜야 돼. 현장을 가보라고, 현장을. 네가 그 현장에서 전도해보라고. 기사에도 맞아보고, 저희들도 가보고. 이래 가지고 설교를 해야. 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초창기에. 우리 지금 21세기라도 이런 게 오는데. 예, 이런 엄청난 그 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깔려있습니다, 성경에.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 기도가 그렇죠. 그렇죠. 아, 코리안 크리스천티, 프레어 크리스천티.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하실 때, 이 금식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녁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점심을 누가 대접해주면 갔거든요. 점심 다 먹는데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우리 백석입니다. 하는 말이, 제 아내가 폐암 2A기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학교에서 상담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제가 이제 위치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담학 강의를 제가 했던 제가 아는 분이세요. 분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합심 금식기도. 난 노산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는 저녁에 금식하기 어렵잖아. 내가 미국 가고 내가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저녁을 내가 금식할게. 아침 아무게 하고 점심 아무게 하고. 그럼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손 박사를 위해서 손 미령이라는 박사인데 박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편도 찡해지고 부인도 찡해지고 해갖고 지금 우리 그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에 예?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야. 그럼 나오기만 하면 우리 그 부사장이 김 박사님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저녁을 꾸미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낫게 해주십니다. 아멘? 저는 완전 혈액암으로 그냥 죽어가던 사람이 안수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어가지고 지금 팔팔 살아가지고 일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오늘 우리 장두마 목사님하고 좀 만두도 넣고 막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잘 전했고 그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야, 코리안 크리스천티, 이제 프레어 크리스천티. 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코리안 크리스천티 is 미셔널 크리스천티.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했죠?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보내고, 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캘리, 저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고, 저 산동 반도로 보내고, 이상하게, 그리고 우리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만국기를 달았어요. 예? 만국기를 쫙 달아놓고 참 하나님이 놀라운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선교하는 나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을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4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나라가 너희 말고 어디 있냐? 다 이방의 우상승기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어?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 알겠죠? 히브리어 나가시, 까라브란 말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백성이죠.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는 기도를 샤하리트라 그러는데 해 뜨고 4시간 이내에 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해 뜬 후에 6시간 반 이후에 하는 기도를 민하! 이게 낮 기도입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 1시간 반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기도를 마위 저녁 기도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다니엘 시대에도 남은 나라에 끌려가서도 하루에 몇 차례? 세 차례. 그 다음 뭐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요게 우리 신약에 오면 뭐라 그랬죠? 기도 시간에. 제3시, 제6시, 제9시. 그 이게 뭐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통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 이게 그대로 갔다.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집안에는 그 초창기부터 예, 그런 게 많이 있어가니까. 근데 제 외삼촌이, 연세가 든든한 외삼촌이 장로님인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장로님인데 꼭 하루에 세 차례 한복 입고 답이 딱 하고 예? 딱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아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어떤 그런 뭐 뭐랄까요 유대인과 한국인은 작은 것 같아. 그래 이 기도하는 우리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코리안 크리스천이티 프레어 크리스천이티.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그래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말했습니까?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신명기의 사장에. 그러니까 말씀 제국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면 암 하 세펠 people of the book 성경책의 민족이란 말이요. 그 이게 조금만 말했나 우리도 코리안 크리스천이 이제 바이블 크리스천한테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은 열방의 빛이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말이거든요. 다 잡종금 있고 오락가락한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 마인드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면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 서로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정리해보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니까 한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통계예요. 193개국에 700만이 흩어져서 아 미안합니다. 800만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래 사시고요. 내가 한 3년 전에 센츄럴 에이지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그 우리 선교사님들 한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 며칠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와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왜냐하면 센츄럴 에이지아 안에 유대인들이 많거든.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시고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예? 뭐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 다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종족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아 참 놀라운 상황에 우리가 있구나. 그러면 193개국의 800만의 코리안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도 해야 되고 미국에 500만이 살고 있으니까 그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나도 한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 필라델피아 있으니까 좀 필라델피아는 좀 뜨거운데 저 뭐 중부 서부 남부 얼마나 미국이 넓니까? 여기에 있는 한국 교회가 어디가 다 있는데 이 교회를 깨우는 우리가 이거 왜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예수님 오시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이 일을 맡아야 된다. 이게 제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최대한도록 그러니까 제가 안 지칩니다. 왜요? 이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지. 예,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읽어지고 해석되어야 되느냐 하는 우리 목사님들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루살렘, 시온, 유다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조로 성경을 읽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바로 이걸 가지고 장장 10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보기에는 그냥 이래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오경, 전 선지서, 후 선지서, 전 성문서, 후 성문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은. 타나흐라고 부르는 유대인 성경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와 일반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신약의 구조가 꼭 같네. 다섯 개 구조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서, 행전,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계시록.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얼른 들었는데 구약도 다섯 개 분야로 딱 나눠져 있고 그 순서로 유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신약도 다섯 개 분야로 나눠지고 그하고 꼭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머리가 영리하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이다. 뭐죠? 은약을 맺었다 하는 데 대한 관계된 게 모세오경이고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을 빼고 구약을 딱 빼버리고 말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구조가 지금 그렇게 몰려있는데. 그러면 전 성문서와 후 성문서를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은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기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life? 삶의 궁극 목적이 뭐냐? 이럴 때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고행하고 막 세상을 등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즐기라. 오늘도 음식 제일 잘 먹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오늘 제일 음식을 맛있게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와, 모든 것을 엔조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음식을 제일 잘 먹으며, 누가 자연 관광을 제일 잘하며, 누가 음악을 제일 즐기게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그 사람이 제일 예민하게 이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더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똑 성령님이 다리미질 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해갖고 너무 신나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보통 사람 새벽 내내 일을 하고도 지치지 않고 온종일, 이거 있잖아요.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참 능력의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하는.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졌다. 예? 여러분,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인도에 가서 일하신 분. 누구죠? 예, 윌리엄 캐리어,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You should attempt a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네가 시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분은요, 삼십 몇 개 음으로 인도말로 번역했고요. 이 남편이 죽을 때 아내를 화장하는 이 못된 풍습을 폐지시켰고,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 과연 그 말 할만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윌리엄 커리가 이런 인생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한 개의 언어도 번역하기 어려운데 30개의 언어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성경을 인도에 있는 언어가 많은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냐 하는 종말론을 두드립니다. 너 정말 세상 좋으냐? 세상이 코를 박았냐? 세상을 쳐다보느냐? 고린도서 3장에 하는 말이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바라봐라. 어?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게 7학년 중반쯤 되니까 막 매일 생각은 그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께 가른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이거 왜냐면요. 다 해봤어요. 지금 다 해봤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딱 남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빨리 오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갈 때 좀 신바람 나게 가냐. 이거를 내가 정리를 딱 해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전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전도 연결되어 있고 유대인을 전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93개 국가에 800만을 흩어놓았고 감히 저와 여러분이 그 대표치로 미국에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110개 국가에 850만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딱 붙이면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7개 지역을 돌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여러분이 왜 버지니아 삽니까? 이 버지니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끼리만 그냥 진수성산 먹고 말 겁니까? 에? 된장국하고 보리밥만 먹고 사는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진수성찬으로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학을 가르쳤거든요. 고신대학에서 전도학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전도가 뭐냐?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던 거지가 어디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공짜로 얻어먹고 있는지를 결사적으로 동료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오면 우리가 함께 이 걸음을 메가 트렌드로 아주 큰 흐름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한국 교회에 기대하고 있지 않나. 왜 제가 77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 긴 세월 속에 이런 거를 만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바쁜 교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점점 많이 지금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왜요? 글을 쓴 게 많으니까. 교수들이니까. 책을 내고 학술대회를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교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수 콜로키움을 제가 했습니다. 네 번인가 다섯 번까지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전혀 안 열린 교수라도 지 전방 분야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철치 카운슬 교회 공의회는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제가 좀 교만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 학회가 많고 세계 학자들이 많지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거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교회 공의회라는 것은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가게 되는 건데 철치 카운슬 이 교회 공의회가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한 교수가 있어요, 한국에. 지금 그 전에는 전혀 유대인의 생각이 없었는데, 이 질문이 떠내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라니까 책을 찾아가지고 막 읽다 보니까 또 눈이 좀 떠내지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장꼬대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교수를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5회까지인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여기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예. 네. 유대인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필요로 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의 유산과 인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시 컨그레게이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운동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전기를 이방 여자로서 그분과 결혼했던 백인 여성이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거 제가 책을 번역했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고 합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는 정말 가슴 뛰고 잠 오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너다지 금감을 놓고 우리가 캐고 있다. 이런 제 흥분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아, 저 김 교수 저거는 뭐 24시간 세안하도 까딱도 안 하고 계속 하겠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한 사람에도 내가 더 가르쳐야지 더 나눠야지. 그리고 1당천 2당만이라는 말이 신명기 32장 30절에 있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한 명씩 계산법으로 하면 한 사람이 5,000명씩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잘 양육해서 이런 길을 가보자. 이게 지금 이제 IFIA라고 하는 이스라엘 포럼 인터내셔널 아메리카 이게 지금 이 길을 지금 13년이 걸렸고 이 대회는 이제 이번에 10번째 대회를 한국 살 거고 그냥 미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뉴저지도 하고, 근데 오늘 왔다가 지금 또, 우리 기한 장두만 목사님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한번 만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일날. 예. 근데 만나고 가면 이유는 뭐냐? 이제는 아테나 시디. 제가 다 다녀본 거거든. 아테나 시디, 오션 시디, 뭐, 케이프 메이, 뭐, 그, 오래 살았으니까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역마다 한국 교회가 있다면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좀 정신을 차리고 유대인을 돌아보고 열방을 전도하는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나. 오늘 이거 잘 서로 나누라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중간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런 말을 나누게 되었고 또 우리 정말 우리 저 김종환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말없이 저 연배에 8학년인데 이런 일을 조용히 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갖고 딱 붙잡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게 서로 간에 병합이 되고 서로 악수를 하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축시법적인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와 천년 같은 이런 식으로 사역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제 내일 떠나지만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간을 주시니까 잘 만드셔서 역사하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질문. 강의를 하셨으니까. 예. 예. 질문해도 되죠? 예, 좀 맞습니다. 예. 강의를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 성경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참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짓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누가 거짓이냐? 예, 그 로마서에 다 나오는데 육신적 이스라엘과 예. 예?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기독 신자들이 아니고 그 무슨 말이냐면 선택 교리가 있거든요. 유대인에서 다 전당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데 이것이 말세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 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이방이도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아, 그런데 그냥 완유 예. 중에도 선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걸 그림을 그릴 때 참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붙는 거는 원칙이고 그 이 친구들이 거부하니까 그 잘려 나간데 싹 들어온 게 우리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니까 그것도 여전히 참 이스라엘은 순서적으로. 지금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참 이스라엘이다. 자 보세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냐? 23명 있었어요. 명단을 다 말할 수 있어요. 1948년 5월 14일에는 23명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몇 명 있느냐? 여기에 한국 사람이 또 개입됩니다. 임도현이라고 하는 서울대 법문학과를 70년에 들어간 이런 분이 우리 이스라엘 포럼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에 초막절 때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예?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놓기를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계산을 딱 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만이 하는 참 이 뭐랍니까 아주 뭐랍니까 빨리 하는 우리 계산. 질문한 내용은 네. 우리 이스라엘 복음화 해야 되는데 네. 이방인도 참 이스라엘이니까 이방인이 안 믿는 숫자가 모슬렘이나 불교권이 더 많다는 건 나는 네, 그렇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지 숫자 더 많이 가진다는 관점보다는 순서는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이 그렇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먼저 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걸 받으시는데. 아,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은. 예, 예. 구약의 시스템과 신약의 시스템 5단계 똑같아 하잖아요. 예. 그 유대인들이. 예. 이제, 그 이스라엘 메시아의 주도. 예. 신약을 믿느냐? 믿습니다. 예.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는 거인하죠. 예. 그러면은 안 믿는 현재 유대인들은. 예. 예. 신약을 안 믿지 않습니까? 신약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 복음서는 쓰레기, 예. 서신은 더 쓰레기.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예. 트래쉬!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재림주. 예, 예. 초림주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게 입장인데, 예. 우리가 신구약을 이렇게 5등분 해가지고. 구신약을, 신구약을 쓰지 마시고, 구신약을. 예. 순서가, 구신약을. 아니요, 신구약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신약, 예, 오케이.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을 복음한다 하면 현재 뭐 메시를 주어 참 크리스천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참 크리스천들이죠. 예, 자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 그 사람들도 참 크리스천이 아니다 또 이런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과 다르다 그런다. 그거는 영 경험이 없는 상상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고. 저는 실제로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다고요. 그죠? 23년간 총재하고 있는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메시아를 유대인의 대표치입니다. 그죠? 그럼 만나면은 우리가 믿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2000년 전 예. 사도행전을 하는 초대교회가 예.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메시아 믿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이스라엘과 육신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그걸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아까 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 예.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고 로마서 11장 26절, 예, 예,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일을 지금 이 가자 전쟁이 그런 겁니다. 이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근데 자기들을 사랑하고 와서 도와주고 한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야. 특별히 음악과에 속하는 70대 안팎으로 한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에? 자식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목사님 지금 참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예, 저기 로마서 11장 26 거기에 온 이스라엘 그 이슬에 나왔던 기록되었을 때 마음이 예. 기록되었을 때 예. 우리가 지금 신약 그 당시 신약에 전부 기록된 말씀은 구약이었지 그때 신약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맞습니다. 예. 시온으로 예. 구속주가 오니 내게 예.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봐요. 이사야 59장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유대인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물론이지만 그거를 지금 딱 정리해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가면 전적 무능이다.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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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데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인간의 무능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부터 지금 말하는 21절 지금 이 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것은 20절에 있는데 21절까지를 딱 보면 뭐라 그러냐 3일차 하나님 노는 거예요. 중재자가 나요.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재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 나의 영이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입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굉장히 이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이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대에 걸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이거는요 그 배경 속에 21절까지 있는 세 대목을 잘 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걸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이 원어를 살려내는 일에 좀 전문가들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노세사뽀 노세사가 뭐냐면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거 그 뽀 할 때 오는 뭐냐면 그것입니다. 그것 안에 그것이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요? 쓰나미 물이 그냥 확 흘러가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뭐죠? 보통 때는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오면 그냥 개천이 되죠. 이걸 우리가 계절천이라 그러는데 아랍어로 와디라는 와디 WADI 그 유럽에 이스라엘 와보시면 완전히 바닥까지 다 패는데 이게 겨울에 비가 올 때는 이게 그냥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와디라 그러는데 계절천인데 그 말하기를 그 와디의 물을 안에 운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의 쓰나미 역사도 있다는 거죠. 어디에
이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자 전쟁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조사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원수 관계를 풀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좀 더 액션을 가지고 주로 어머니과에 속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야 김민섭이 더 연구 많이 하고 더 분명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어서 빨리빨리 눈을 열려가지고 아 우리 이 길로 가는 것밖에 정말 좋은 소망이 없네.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로 쫙 흘러가면 주님 빨리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는 죽기 전에 빨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이무상 목사님이 6학년이니까, 요즘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펜실바니아에 대회타니까, 다른 동네는 놓고, 펜실바니아! 제가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레딩도 있고, 뭐, 요크도 있고, 또 랜캐스터도 있고, 예? 또 저, 포콘도 있고, 막, 게티스버그도 있고, 예? 해리스버그도 있고, 미켈리스버그도 있고, 막,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역을 조사를, 한국 교회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목사님 자신이 맛보고 즐기고 있는 내용으로 다니면서 외쳐주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펜실베니아 주는 저분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참석했다니 나는 피곤이 하도 안 와요. 안 와요. 저분만 보면 엔도핀이 확 돌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지치지. 나는 오늘 밤 새벽에 해야도 목도 안 쉬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하는 이 인터넷 사역에 적절하게 오늘 우리가 와가지고 야 정말 여기도 중요하다. 이 사역이 좀 문을 열고 이런 방향과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다 나눠주는 방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이 천당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원 하면 다 너무 줘버려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갖고 풀어서 천천히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더 과감하게 가고 누구든지 가지고 가져가 쓰라. 이제 그거를 우리 사이트를 좀 잘 만들어갖고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큰 역할을 감당하셔서 오늘 이렇게 너무나 저로서는 피골이 확 풀리는 한정탕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이런 기분으로 오늘 샥 오후를 지내고 이렇게 또 귀한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이렇게 정말 아이들 말로 하면 똘망똘망한 눈으로 딱 쳐다보고 오늘 이게 야 이거 이 흡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찾아온 그 세 신자 세 남자. 오,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한다니까. 그 우리가 다 가요. 본의 아니게 오늘 그래 됐어요. 그 사람이 못 만들어요. 나는 누저지시 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남쪽으로. 예, 근데 다 가보면 되니까. 그럼 뭡니까? 직접 도착 못하면 중간지에 만나자. 그럼 중간지에 가다가 날 태우면 되잖아요. 문제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오느냐의 문제가 있지. 그럼 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는 또 그대로 또 은혜 받고. 그런 거요. 서로의 주신 은혜를, 여기 갈라디아 2장 9절이 나옵니다.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눌 때 뭐랍니까? 친교의 악수가 생기는 거요. 그게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친교의 악수. 서로를 서로가 알아보는 거요. 그 이런 운동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교제다. 와 오늘 이걸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참 하셔가지고 타기한 우리는 좀 딴 데서 막 앉아갖고 막 그 동화서 먹고 막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나 싶은데 너 더 좋은 장소 와서 이거 끝내고 앉아서 해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필라델피아가 유대인이 제일 먼저 델라웨어 강을 타고 들어왔던 역사적인 사적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1919년에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으니까 예? 그때 이승만 박사를 도운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 유대인 라피입니다. 이 라피가 어디 라피냐? 영국에서 유대인 라피인데 이게 뭐죠? 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소위 말하는 자이언 컨퍼런스 시온주의 대회가 일어날 때 가서 그걸 참석한 거예요. 10대 때 보고 이 사람이 침례교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거를 저거 다 안 드러내고 미국에 왔을 때 그냥 라피로 유대인 라피로 그런데 아마도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게 뭘 가르쳐줬냐. 이런 식으로 독립 그 운동 대회를 해라. 첫째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중간에 찬송가를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세이클송 그죠? 이런 거룩한 노래를 한두 곡 부르고 그래서 이 역량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우리는 8월 15일 날 제1국회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데 거기에 벌써 감리교 목사로서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제 일부 필라델피아 여기에 그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가봐야 됩니다. 그죠? 소극장. 거기서 그렇게 시작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한국도 이렇게 독립했을 때, 기도로 나라를 기도하고 시작했나? 이스라엘이 그래 했거든, 이스라엘이요. 그 기도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 제가 이런 거 다 소개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너무 유사하다. 그럽니다. 차이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저희는 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봐.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이고 1장 2절은 성령 하나님이고 1장 3절은 성자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 자체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 창조란 단어가요. 기본적으로 빠라라는 단어의 기본 뜻이 잘라서 모양을 낸다는 건데 그 뭐냐? 설계 도면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설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둘째는 루악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손 위에 운행하시니라. 독수리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mighty wind. 강력한 바람이. 인마들은 성령님을 인정 안 하니까 이게 mighty wind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 고치면 우리가 딱 다 고치세요. 구약에 나의 영, 그분의 영, 당신의 영, 예? 그 영, 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 쓰이는데, 루악 하코데시 성령, 성령이란 단어가 구약에 세 번 나옵니다. 주의 성령을, 당신의 성령을 제게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안고 있고 성경이 막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충격받도록, 야, 우리나라 언어를 누구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그렇게 깨뜨려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거를 한수 가르쳐주냐 하는 시기심과 하나의 충격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자, 이거고. 이제 우리 세 분의 목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는, 목사님들도 하시지만, 3대로 대대로니까, 지금 30대, 20대, 10대까지라도,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잘 후보자들을 픽업해서 우리가 교육시키는 이런 그림을 자각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이 그 100만 명이 울고는 브루클린에 오면 탈봇 신학교의 일종의 분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에게 MDB로 훈련시키는데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연결시키고 직접 몸이 안 가더라도 인터넷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콜라바람이에요. 장소가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길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스라엘 포럼이 많은 것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구나. 이걸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세 분이요. 이게 뭐죠?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메슐라시. 여러분 세 분이 이렇게만 움직이면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절대 안 끊어진다 이 말이오. 그럼 우리 세 사람은 그냥 부들같이 밀면 이거 엄청난 일들이 필라델피아에 일어나겠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은 앞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어차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3년 6개월 동안 미주보험방송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습니다. 이 음성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포럼이 섬겨야 될 핵심입니다, 핵심. 질문 잘 받아가지고 답을 내고. 이게 너무 재밌으면 또 우리 김용화 목사님 열 받아가지고 책냅시다, 그러면. 그리고 약간 기름도 들어와야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 일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이 무사 목사님은 오늘부터 펜실베니아 주 지도를 하나 딱 끝났고, 나는 막 하도 그래 많이 끌어가지고 위에 선한데요. 내가 도대체 몇 군데를 가봤나? 에? 안 가본 데가 어딘가. 그러니까, 내 손에는 한국, 그, 코리안 철치 디렉토리를 딱 가지고, 예? 마크를 탁탁 하면서, 한국의 요, 휴 린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살았어요. 휴 린턴이라는 분이, 호남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예? 발로 걸어 다니면서, 어느 동네에 어떤 교파의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지도에다가 다 표기하는 걸 했어요. 휴 린턴. L-I-N-T-O-N. 근데 이분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72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거든요. 그때 왔는데, 야, 내가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도 안 하는 이 일을, 예? 지도를, 그 굉장히 큰 지도를, 예, 한 500분의 1인지 굉장히 큰 상세한 지도를 거고, 거기다 교회를 다 표기했어요. 교단별로. 딱 표기했는데, 제일 교회가 많은 장소가 되냐. 이게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그 지역인데 6.25 때 때그리로 사부로 순교당하고 국기로 순교당한 거기가 역시 순교의 피를 먹은 데가 제일 교회가 많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요 충격적인 딱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조직적으로 내가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댁을 가야지 가서 딱 보고 정말 펜실베니아 지도가 딱 걸려. 왜 목사님이 그리 해야 뉴저지도 뉴욕도 또 메릴랜드도 워싱턴 DC도, 버지니아도, 애틀란타도, 고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아주 조직적으로 가는 거고, 저는 무지하게 바빠질 거고, 더 건강해질 거고, 주님 주시는 대로 끝날 때까지는 결사적으로 붓을 놓지 않고 이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시간 잘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야 이 연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눈이 꼭 초등학생들 똘망똘망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딱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신학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이거 뭐 그냥 이 신학교 많아요 여기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서는 꽝 하는 자리로 지금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실제적인 사역자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기도하고 자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